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도내에서는 모두 100곳에서 조합의 대표자가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탈불법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은 79.8%로 지난 조합장 선거와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투표소에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하러 온 조합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농민의 출자 배당을 많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장이 됐으면 하는 거는. 강원도에서는 농협과 수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100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습니다. 297명이 출마했는데 13명의 무투표 당선자부터 경쟁률이 8-1로 치열한 곳도 있었습니다. 조합장들은 앞으로 4년간 조합의 업무 집행과 예금 대출 등 신용 사업을 맡고 생산물 판매도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는 일부 후보자들의 불탈법 의혹 등 과열 양상도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이나 경고 조치된 것만 46건에 이릅니다. 조합장은 특히 직원 인사권과 각종 사업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니 과열과 혼탁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돈선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단속에 총력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보다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토론회나 합동 연설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연 뉴스 오신영입니다.